치매 극복 연구 사례 확산, 치매는 모두의 문제. 치매가 고령사회 필수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연구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원연구회 창설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고령 치매 문제가 지역사회, 복지와 직결되는 필수 과제로 인식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치매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시 의회는 최근 치매 관련 정책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인 치매원 스톱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경북 영천시 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치매 안심병원 유치 방안 연구 모임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남양주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매 예방, 관리, 선도 모델 연구 모임을 승인했습니다. 모두 치매에 대응을 위한 연구단체로 고령자 치매 관리가 지역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고령 치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회 창설과 지역 인프라 협력 사례 확대 등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